얘를 드디어 가져오네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맨날 품절돼서 저도 못 사고 있다가 최근에 코스트코 갔는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어왔습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아싸. 하나 더 사야겠다. 이게 코스트코에서만 판매하는 갈릭버터 쉬림프라는 제품인데 이름 그대로 마늘버터 새우 요리입니다. 포장지를 열면 총 두 봉이 들어있고 한 봉지당 새우가 약 20마리 정도 들어있는데 이 제품만의 특이하고 간편한 점이 있다면 양념이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새우 자체에 코팅이 돼서 통째로 냉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리법도 팬에 냉동 상태 그대로 넣고 중불에서 8분에서 12분 정도 볶아 먹으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우에 입혀져 있던 양념이 녹아서 팬에 양념이 흥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체로만 먹으면 육국 맛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코스트코 PB 상품인 커클랜드 제품이라서 당연히 원산지도 미국이고 맛도 미국 맛입니다. 아 물론 저도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누가 먹어도 한국 입맛과는 거리가 약간 멀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은 사람들이나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보면 호불호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양념만 살짝 더해봤더니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조리는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양념이 녹아들었을 때쯤 떡과 어묵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참고로 양념에 파스타를 넣어 먹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저는 떡볶이 먹을 때는 중국 당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당면도 같이 넣어 새우와 같이 익혀주면서 떡과 어묵 그리고 당면 속까지 버터 갈릭의 맛과 향을 아주 깊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료들이 약 80% 정도 익었을 때 여기서 양념을 추가적으로 더 해줄 건데 고추장 평평하게 한 스푼, 설탕도 평평하게 한 스푼, 소고기 다시다도 평평하게 반 스푼까지 넣으면 끝입니다. 이제 잘 섞어서 조리를 마무리한 뒤에 그릇에 덜어주고 파슬리까지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양 진짜 푸짐하죠. 사실 이거 새우만 먹으면 딱 혼자 먹을 양이거든요. 근데 떡에 중국 당면 까지 넣으면 3인분 뚝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새우부터 먹어볼게요. 사실 이 제품의 흠이라면 처음 비주얼만 봤을 때는 새우가 엄청 크고 통실해 보이거든요. 근데 양념이 녹고 끓이면서 졸아들면 이렇게 칵테일 새우가 돼버립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이번엔 떡도 제가 처음에 떡이랑 중국 당면 먼저 넣고 갈릭버터에서 한참 졸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자체 이 갈릭버터의 맛을 배이게끔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덕분에 이 떡만 먹어도 갈릭버터의 풍미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당면. 와 엄청 길어. 이게 양념 농도가 꾸덕하고 중국 당면은 면적이 넓은 덕분에 당면만 먹어도 짙게 느껴지는 양념과의 조화가 굉장히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잘 어울립니다. 바로 새우 한 입 더. 아 참고로 양념 색깔이 이렇게 주황 색깔이라서 로제 맛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갈릭버터의 맛이 한 80-90% 정도 되고요. 로제스러운 느낌은 제가 마지막에 넣어준 감초 역할 정도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떡볶이보다는 훨씬 요리스러운 비주얼과 맛이라가지고 손님 집에 왔을 때 빠르게 간편하게 해서 내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게 버터 베이스의 양념이라 빵이랑 궁합이 찰떡이에요.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파는 모닝빵이고요. 코스트코 지분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매달 상납합니다. 회원권으로. 이렇게 새우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제가 이 레시피는 양념 맛을 자극적으로 안 잡았어요. 그래서 갈릭버터의 풍미는 충분히 살아있으면서도 물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껏 양념량을 가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아 참고로 저희 남자 PD님들은 조금 느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 PD님들은 너무 맛있다고 잘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빵까지 찍어 먹으면 진짜 이거 바닥 싹싹 긁어서 다 먹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뱃살 한 켠 두둑하게 채웠고요. 여러분들도 코스트코 들릴 일 있으면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떡볶이로 찾아올게요. 안녕.